만약 지금 이 세상에 부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디를 찾아가실까요? 우리네 서민들의 대표 동네로 소설의 무대가 되기도 했던 부천시 원미구. 이곳에 동네 슈퍼마켓처럼 우리 옆집에 자리 잡은 절이 있습니다. 이 도심에 있잖아요. 그래서 도심 사찰이라는 게 저희 뭐 여기 그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매번 산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기 쉽지 않죠. 그래서 이 도심 사찰이 이렇게 선원 뭐 사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심에 많이 이게 생겨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속세를 떠난 깊은 산사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그 한가운데에서 만나는 부처님 이야기입니다. 절집의 시간은 늘 세상보다 부지런합니다. 산사의 새벽 예불은 스님들의 수행 시간이지만 도심의 절에선 하루의 첫 시작을 부처님과 나누려는 사람들이 함께합니다. 한눈에 보기에도 우리와는 좀 다른 이분,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능타 스님입니다.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도 계시고요. 우리의 부처님과 나란히 남방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한 미얀마 부처님과 스리랑카 부처님도 함께 모셔져 있습니다. 사실 한국의 대승불교와 이들의 남방불교는 다른 부분이 좀 많은데요. 하지만 한자리에 함께 했으니 그 소통의 첫걸음은 내디딘 셈이겠죠? 오늘 예불의 가장 어린 참석자인 13살 영찬휘 양.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? 참회요. 참회? 참회. 잘못한 게 많은가 보죠. 무슨 참회를 하는데요? 노코멘트. 노코멘트. 때때로 달라요. 뭐 특별한 기도할 거리가 있어도 많이 하고. 아니면 오만 생각 다 잡념을 다 가득 차서 하기도 하고. 불가에선 부지런함을 세상 모든 선의 근원으로 여기는데요. 이 모녀는 어떤 선을 쌓을지 기대됩니다. 새벽 예불이 끝나면 스님들은 울력, 즉 노동을 해야 합니다. 원래는 한국에 그냥 보러 왔는데 점점 좋아졌어요. 그래서 2년 동안 있을까 말까 했는데 딱 결국 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마음의 수행을 주로 하는 고국과 달리 노동과 수행을 구분하지 않는 한국의 불교. 능타 스님에게 지난 4년은 우리 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숙 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갑니다. 벌써 8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는 일. 부처님 앞에 세상 가장 맑은 차 한 잔을 올리는 일. 그것은 곧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의 한 방법입니다. 차 올리면 너무 좋아요. 하루하루 감사하는 뜻에서 언제나 올리고 있어요. 내일은 아직은 몰라요. 그렇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눈떠서 감사하고 차 공양 올려서 지금 감사하고.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절은 세속의 삶에도 한 발짝 더 다가가 있습니다. 인사, 안녕하세요.
이 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. 아이치 잘한다. 똑똑 아가씨. 고. 고. 얘들아 날씨 좋다, 그치? 불가에선 밥 먹는 것을 공양한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. 이 절에선 매일 사람들에게 점심을 보시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습니다. 저녁밥까지 넉넉히 챙겨 넣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. 그 중에서 유난히 단짝처럼 보이는 할머니 두 분이 눈에 띄네요. 다 먹은 그릇도 날라주시고 걸음이 불편한 친구 대신입니다. 한 분은 다리가 아프고 한 분은 치매에 걸렸는데요. 그래서 두 분은 서로 지팡이도 되고 길잡이도 된다고 합니다. 그걸 찾아가는 못 찾아가. 무언 찾아간다 세요. 그럼 한 손 붙잡고 봐라. 형제가 어디 있는 형제가 어디 있어요? 존이라서. 이웃에 살고 그래야지. 이웃에 살고. 거기는 자기가 받아야 되지. 그렇지. 괴로운 인생. 그래도 이렇게 좋은 동행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. 유치원 어린이들이 부처님 맞이에 나섰네요.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연등을 만들고 합장하고 우리 소원 이루어지게 주세요. 눈 감고 한번 기도해봐. 소원까지 듬뿍 담았습니다. 무엇이 그렇게 간절한 것일까요? 인생사 108가지 번뇌를 잊기 위해 한다는 108배도 어려운데 자그만치 10배나 더 많은 1080배랍니다. 처음엔 걸을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다는데요.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? 그전에 감사한 걸 모르고 살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겨요. 제가 살아있는 게 그냥 모든 그냥 그게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여러 이제 지은 제 그런 것도 이제 몰랐는데 그런 것도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요. 산문 밖으로 한 발자국 나가니 절에서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이 집엔 미얀마 사람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. 오늘 메뉴는 소고기하고 저기 두부하고. 두부. 예, 두부. 아. 음식부터 언어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기만 했던 타국 생활. 고향에서부터 믿었던 부처님은 큰 힘이 됐습니다. 이거는 미얀마 초랑 여기 우리 미얀마에서는 집에마다 이거로 불교 저기 부처님 사는 거 따로 있어요. 이것처럼 우리 절에도 못 가도 저기 매일매일 거기에서는 불교 부처님한테 기도하고. 우리가 보던 부처님과는 조금 다르지만
마음만은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.